영상이 너무 길면 우리도 유튜브 10분 넘어가는 영상 안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비대면 관리가 정말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수업 틀 여러 가지가 있죠, 둘이. 네. 네. 뭐 구글의 행아웃이라든지 네. 뭐 미트라든지 팀워크라든지 네. 여기서라든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줌이라든지 네. 근데 다 써보시면 사실 툴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각자 다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와 로그 아이디와 비번을 갖다가 생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도 있고요. 화질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나 사실 우리가 이걸로 영화 보고 게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대가 누구라는 것, 아 유근영이구나, 임정빈이구나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는 화상 화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네. 가장 적합하신 툴을 찾아서 혹시 직접 만드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 사설 업체에서 지금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다양한 기능들을 선생님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원장님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마스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만 최소한의 기능들만 갖추고 있다라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직접 해보시기도 하시고 네. 하셨죠? 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 결합해서 나만의 장점을 만드느냐에 대한 원장님의 철학,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애들이 내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다 어려운 게 있으면 내가 그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걸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원장님을 보니까 오프라인에 만났을 때 강의를 하시고 온라인에서는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각자 자기가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가 푼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온라인으로 애들이 집중력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뭘 시켜야 집중력 있게 따라온다. 그래서 야 정빈아 너 네가 맡았던 1번 문제 설명해봐. 그럼 설명하면 다른 애들한테 이 정빈이가 한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게 뭐인지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그런 어떤 아이들의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네.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진도를 빼고 이런 네. 원장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결정됐을 때 거기에 맞는 툴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되게 신선하네요. 네네. 보통은 온라인으로 네. 수업을 듣고 오프라인으로 네. 점검하는 게 그 일반화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또 아이들의 참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설명하게 하면서 네네. 참여를 높인다는 원장님 기발하시네요. 네네. 네네. 근데 더 이 말씀이 네. 맞아요. 네네. 맞는데 지금 더 많은 원장님들은 무엇을 고민하시냐? 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접속해서 그쵸.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니? 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줌이냐, 행아웃이냐 이런 것들이 뭐가 낫냐? 네. 이거 결정하시느라고 네. 여기서 시간 소비 너무 많이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면 네.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 다 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칠판 강의 한다고 다 똑같은 학원 아니듯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학원 아닌데 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5060 원장님들께서는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에 얼굴 나오고 강의가 잘 전달이 되는 네. 것만으로 온라인 수업이 다 준비가 끝났고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대부분의 원장님은 여기에 버퍼링이 걸려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줌 같은 경우는 네.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링크를 준 사람만 들어올 네. 수 있고 내가 화면에 들어온 사람을 통제도 할 수 네. 있고 또 줌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강의가 녹화가 돼요. 네. 그걸 내가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하는 수업 그 강의를 저장을 하면 이게 인강처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내가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목적이 있다면 어쨌든 어떤 툴이든 그 동영상이 저장이 되는 툴을 쓰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인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줌이 좋은 게 화면 공유가 되게 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북을 쓰시면 내가 PPT 띄우면 그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네. 아이들이 화면도 공유해서 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줌이 여러모로 제일 편한 것 같긴 하던데 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튜브 라이브를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네. 유튜브 라이브는
내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원장님의 강의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걸 보고 내 강의에 익숙해지면 우리 학원에 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네. 이제 채널로 써서 아이들한테도 네. 야, 네 친구한테 URL 보내봐. 내 수업 들으라 그래. 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꼭 가둬놓은 애들만 아니라 네. 누구든지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 이제 밴드 라이브 뭐죠? 밴드 라이브 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밴드 속 사람들만 할 수 있지만 네. 오픈 밴드를 만들면 그냥 그 누구나 그 밴드에 들어와서 볼 네.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 밴드 라이브도 저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찍고 그냥 실판에 강의를 한 것을 찍은 다음에 그걸 저장하게 되면 그것도 아까 줌의 저장 기능처럼 이게 저장도 가능하고 네. 이런 것처럼 원장님이 어떤 식으로 이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으시면 네. 그 전략에 맞는 툴을 조금만 좀 결정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조금 더 2차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요거는 좀 낮은 단계의 네. 버전이고요. 네. 좀 높은 단계의 네. 버전으로 가면요. 지금 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서도 그렇고 이걸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지금 학원들이 전부 다 뭐 개별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과목을 떠나서 전부 개별 학습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들이 1대1로 선생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면을 자기가 강의하고 싶은 내용을 화면에 띄우는 기능도 있지만 만약에 은영이랑만 얘기해야겠어. 이 얘기는 너무나 뭐 쉬운 얘기라 다른 학생들 굳이 다 들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만 1대1 창을 띄워서 얘기할 수 있고 첨삭할 수 있고 또 이 학생하고 첨삭할 수 있고 모두에게 다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손들기 기능이 있어서 선생님 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능들도 있고 이래서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수업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자꾸 원장님들이 무언가 강의를 해주신다 강의를 해주신다 하게 해주고서 아까 라이브 네네. 강의가 됐던 네네. 녹화 강의가 됐던 이런 걸 띄워주시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기존에 있던 뭐 기존에 학습했던 그 방식 그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걸 온라인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 외에는 바뀐 패러다임이 없어요. 실제 온라인 자체가 훨씬 더 근사하고 온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태블릿 PC 위에다가 쓰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질문을 한 질문이 그대로 펼쳐지고 선생님이 거기에서 그냥 바로 태블릿 PC로 첨삭하고 아이가 답을 태블릿 PC에 입력하고 그 태블릿 PC에 입력한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가 구분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재래식으로 보이지 안 보여요. 어지간해가지고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원장님들 외에 스타 강사들 좀 강의 좀 한다 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의들이 공짜 강의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강의로 우리 학원의 친숙도 혹은 우리 학원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툴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조금 지난 시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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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데 온라인이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이 돼서 학원의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에도 연습장에 푼다 할지라도 자기가 1번, 2번, 3번 여기다가 툭툭툭 답을 찍어서 입력할 수 있고 찍어서 입력한 게 풀이 과정 어지간한 거는 그대로 펼쳐지거나 아니면 풀이 과정도 학생이 여기에 태블릿에다가 입력을 하고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아, 너 여기가 잘못됐어 라고 1대1로 다 이렇게 첨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숙제를 파일링해서 그걸 카톡으로 넘겨주고 선생님은 그걸 또 다시 프린트로 출력을 해가지고서 일일이 다 수기로 채점한 다음에 그걸 다시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가지고서 올려주고 이건 재래식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싸라게 온라인으로 갈 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있는 시중의 프로그램들 이 정도는 되어야 아 온라인으로 하니까 훨씬 더 장점이 많네. 신속하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분석해줄 수 있고 선생님이 훨씬 더 다양한 툴을 이용해가지고서 기존에 자기의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 이상으로 온라인 수업도 괜찮구나라는 걸 학부모님들께 오히려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온라인 교육 툴은 유료로 유료죠. 유료겠죠. 네, 유료겠죠. 네.
이르죠. 그 이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 정도는 돼야 네네. 훨씬 기존보다 진일보했다. 네. 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투자가 있는. 또 필요하군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히 오프라인에 있는 강의 형식의 그런 방식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그거보다 이제 정말 상호작용, 저희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툴을 사용해서 아 진짜 오프라인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 더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가 높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사실 플립 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 네.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플립 러닝의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된 논문들을 보면 네. 되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해준 온라인 강의를 쓸 때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온라인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해줘야지가 그걸 생각한 상태에서의 어떤 영상과 오프라인 네. 터치가 결합될 때 아이들도 친숙하게 그 영상을 활용하고 선생님들도 네.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이번 참에 네. 망설였던 분이 있으시다면 네.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네. 또 실제로 제가 뭐 학관노에서 온라인 교육을 좀 진행해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교육을 제가 온라인 교육부터 해 보니까 정말로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른들도 힘들어요. 네네. 근데 이게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면 우리도 유튜브 10분 넘어가는 영상 안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기 때문에 좀 영상을 짧게 좀 끊어가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길게 찍어야 된다면 슬라이드를 빨리 넘기시거나 네.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약간 경쾌하게 빠르게 어떤 그 강의를 하지 않으면 네. 이 지루함을 아이들이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우리 밀크티, 홈런 아이스크림 이런 거 집에서 초등학생들 뭐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온라인 강의 보면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네네네.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역사 강의 시간에 네네. 그냥 유튜브 틀어줘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강사의 강의들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요. 네. 실험을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지 않냐고 음악 시간에 음표 같은 것도 다 띄워줘요. 컨텐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컨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수많은 컨텐츠들이 더 양질의 컨텐츠, 우수한 컨텐츠,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와 있는데 마징가 Z가 판서를 더 잘하겠어요? 선생님이 더 잘하겠어요? 마징가 Z가 더 잘하죠. 거기 이미 그래픽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 학생에게 적합한, 우리 반에 적합한, 이 클래스에 적합한 컨텐츠는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서 메디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 선생님이 그러니까 역할이 지금 자꾸 변모해 가야 되는 온라인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죠. 네. 아직도 내가 강의는 모든 강의는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은 나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덜어놓으시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재미있고 풍부한 컨텐츠가 많아진다. 그런데 그냥 공부는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집에서 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르치는 나에게 친숙한 그리고 그동안 같이 공부해왔던 이 선생님이 추천해주시는 그 컨텐츠를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이 더 곁들여지면 그 마징가 Z가 하는 거 설명과 그 옆에 선생님이 그 설명을 보조해주시는 역할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 아닌가. 결국은 그리고 누군가가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평가의 주체 또한 사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지만 그걸 해석하고 또 로드맵을 정리해서 다시 학습 계획을 도출해내는 것은 또 학생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몫이고 원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번 참에 온라인을 좀 고도화하는데 물론 온라인 고도한다고 해서 온라인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믹스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놓는데 조금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진세 대표님 말씀하신 걸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코디네이터 역할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한편으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교육을 대체할 어떤 콘텐츠를 찾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설계하고 하는 네. 게 좀 힘드실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원장님의 강의 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지혜롭게 내 에너지를 좀 덜 쓰고, 그러니까 뭔가 강의하는 에너지를 덜 쓰고 아이들이 이게 도움되는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온라인을 또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캐러비안의 해적을 틀어놨어요. 근데 캐러비안의 해적을 10분씩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걸 왜 보여주느냐, 이게 그러니까 수학 전문 교재는 아닌 건데 선생님이 찾아서 그렇게 수업을 시나리오를 짠 거겠죠. 근데 이게 정례화된 규격화된 어떤 컨텐츠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게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캐러비안의 해적에서 지금 도형 넓이 겉넓이 구하고 부피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문,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하는 이유라든지 재미를 앞에서 선생님이 이미 끌고 와서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바로 선생님이 그냥 본필 들고서 칠판을 영상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고 신속하게 배울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컨텐츠들이 찾아보시면 조금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그 수업을 위해서 굉장히 그동안 많이 또 노력해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 변화의 방향에 발맞추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철학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걸 제공할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툴을 찾으셔서 단순히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는 게 아닌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평가까지,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아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현명하게 극복하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한 가지 죄송합니다만 또 첨언을 드리면 네.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겠다고 많은 원장님들이 문의가 오세요. 뭘로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어떤 뭐 도구들에 네. 집착하시는데 막상 해보시면 엄한 데서 지금 버그가 터지거든요. 네. 아이들이 화면에 없어져요. 아니면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와요.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강의라고 하는 것은 공짜 강의가 널려 있는 건데 학원에 오는 이유는 강의를 듣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관리를 받기 위한 부분이 더 크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과 결합해서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이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성적 올리는 건 선생님의 강의력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뒷단에서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동기부여시키고 멘토링하고 이런 출결관리부터 시작해서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 관리들,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어떻게 더 세련되게 믹스해서 진행할 것이냐가 훨씬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소통해야 하시는 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마음을 학부모님이 다 아실 거라고 뭐 이 정도면 다 알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학부모님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자꾸 전달하시고 그것들이 뭐 코로나 사태로 만나서 하기 어렵다면 사실 최근에 원장님들 중에서 온라인, 그러니까 뭐 줌을 활용하나 이게 모바일 간담회, 모바일 설명회, 네. 혹은 뭐 유선으로 통화를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그 소통하시고 알려드리시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쌓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이후에도 관계가 제일 유지될 수도 있고 네. 또 그분들의 소개를 받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학원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코로나 시대 2.5단계입니다. 정말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원장님들께 기운 내시라고. 네, 또 잘 준비하시고 이 또한 지나갈 텐데요. 네. 대부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네. 쓸 때에는 지금 어려운 분들이 쓰시지 네.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쓰지는 네. 않죠. 예, 지나갈 것으로 믿고요. 또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자주 오게 될 텐데 또 왔을 때 지금보다 자연스럽고 성숙한 자세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하거나 그리고 지도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신다면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훨씬 더 당당하게 학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난주에 지자체 한 곳에서 그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유튜브로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네.
학생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예술학교인가? 뭐 영상예술학교 학생들이 그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실수도 있었고, 또 그 구청에서의 어떤 뭐 인터넷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두 번 정도 강의가 중간에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난리였죠.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사고를 수습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맥이 끊기긴 했지만 어쨌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해줘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목이 터져 아무데도 없는 공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강의 후기 올라온 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 강의해주는 모습이 전달돼서 되게 좋았다라는 평가를 네. 받게 평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장님의 열정은 랜선으로도 전달된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 해주신다면 그것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 다 교감할 수 있고 그 교감만 전달된다면 학부모님들도 원장님의 에너지를 그 열정을 공감하시고 아이들을 잘 학원에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네. 정말 한 12월 넘어서부터 이렇게 설전을 촬영할 때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라는 말이 매번 네, 촬영 때마다 네,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정말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고 우리 정말 밝은 모습으로 아 정말 우리 잘 이겨냈다, 네. 잘했다라는 모습으로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전 이상으로 마치고요. 원장님 한번 기운내라고 우리 화이팅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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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관우 원장님 모두 화이팅! 화이팅!